안녕하세요. 산약조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아미노산이 24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. 콩 다음으로 식물들 중에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잎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잎이 윤기가 약간 있고 패여 있죠. 바로 산뽕잎입니다. 뒷모습이고요. 그리고 계량종들은 잎이 둥근 계량종들도 많습니다. 여기 풋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. 바로 이 산뽕잎은 한방에서는 상엽이라고 하고 나무 껍질은 상백피, 뿌리는 상금피, 오디 열매는 상심제라고 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약재로 기니 사용합니다. 여기 순을 따보면은요, 흰 유즙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산뽕잎에는 무에 비교했을 때 칼슘이 60배, 철분은 160배, 이는 10배가 더 많이 들어있고, 보십시오. 뽕잎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또한 녹차하고 비교했을 때 칼슘이 6.1배, 철분은 2.2배, 칼륨은 1.4배, 섬유질은 4.7배가 그렇게 높습니다. 또 시금치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철분이 3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이 뽕나무입니다. 이 산뽕잎은 맛은 쓰고 달며 약성은 차고 독성이 없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퀘르세틴 성분과 칼슘, 철분 등 50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. 그래서 자양강장이나 또 고혈압, 동맥경화, 중풍, 당뇨, 고지혈증, 또 비만 억제, 혈당을 내려주고 암 예방이나 항산화 작용,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서 중금속 배출에도 효능이 있고 손발이 저린데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산뽕잎 새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